한 중학교 2학교 20대 여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만 15세인 중3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럼 또 해가지고 무혐의 된다면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게 없는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적용이 되는데요.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충북 중학교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 가게 되면 아동복지법으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상당히 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어떤 처벌을 받아들이는 추세다.